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령령 이상익입니다. 사관학교랑 경찰대 시험이 좀 다가와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엊그제 동아일보 기자가 전화 와서 사관학교 생도들하고 경찰대 생도들한테 어떤 수업이 가장 도움을 받았냐 그랬더니 메가스터디 이상익 선생이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뽑아내서 이 동아일보 자료를 봤는데, 제가 거의 그 기자랑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한네 줄로 나왔네요. 네 줄로 나왔는데, 이제 핵심은 잘 썼는데, 좀, 이건 좀 모자란 것 같아서요. 5월 28일자, 지금 수리 영역뿐만 아니라 외국어 영역하고, 언어 영역까지 다른 강사들 포함해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해두실 것. 일단 사관학교하고 경찰대는 선생님이랑 되게 좀 악연인 것 같아요. 악연. 이게 어떤 악연이냐면 제가 이제 사관학교 경찰대 정답을 다 새로 바꿔버려가지고 합격생들이 다 뒤바뀌었고, 그래서 경찰대랑 사관학교가 저 해설 강의를 되게 눈여겨봅니다. 왜냐하면 문제 잘못된 걸 이제 자주 찝어내다 보니까 좀 관계가 그렇게 됐는데, 일단 사관학교 경찰대 특징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있어요. 평가원에서, 수학과 교수 중에 평가원에서 좀 뛰어난 수학과 교수들하고, 그러니까 평가원 교수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자체 교수진들, 그러니까 사관학교 자체 교수진들이 결합하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사관학교면 사관학교, 그리고 경찰대면 이 경찰대 교수진들하고 플러스가 되는 출제진들입니다. 그래서 평가원하고는 좀 어떻게 많이 다르냐면, 물론 고등학교 교사들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수능 시험이나 6월, 9월 평가원 시험 같이 그렇게 대거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문항들이 좀 더, 여러분 표현대로 보면 약간 돌직구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보다는 약간 좀 본질적인 문제를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1번. 무조건 기출 문항을 구해야 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특히 경찰대는 최근까지 기출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사관학교도 과거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 인터넷 힘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침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6명 침투시켜서 수험표에다가 너는 1번부터 5번, 너는 6번부터 10번까지 깨알같이 베껴와라. 그래서 이제 그게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인터넷에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문제 공개를 하게 된 거예요. 문제를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 문제를 그냥 내도 괜찮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답 이의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제한 조건을 제대로 안 쓰더라도 그 문제 엄정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경찰대 같은 경우는 그 문자가 0이 아니다, 1이 아니다, 이런 조건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이제 정답이 없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문제는 공개되고 있죠. 문제 공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기출 문항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경찰대는 경찰대, 사관학교는 사관학교 나름대로 기출 문제를 반드시 분석해라. 기출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 패턴이랑 좋아하는 그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정석책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다 필수 예제야. 이것도 필수, 이것도 필수. 그러니까 어떤 건 준필수도 있을 거고 어떤 건덜 필수도 있을 텐데 다 필수 예제. 그러니까 물론 수학은 다 중요하지만 사관학교 경찰대가 좀 좋아하는 좀 스타일, 좀 자주 나오는 스타일, 이거 먼저 정리하는 게좀 올바른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그 범위와 그 깊이를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출 문제 구하십시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공개 안 됐던 해가 있거든요. 문제 공개 안 됐던 해는 아마도 메가스터디 인터넷 강의를 보시면
과거 그 문제 공개 안된 것까지 제가 다 확보를 해서 원래는 저만 갖고 있었죠.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뭐 자료로서 이제 그냥 가져갔지만 물론 저 자료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출 문제 반드시 정리할 것. 근데 여기 기출 문제라고 하면 이게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여기입니다. 평가원 교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 문제까지 동시에 정리해야 돼요. 평가원 기출 문제까지 정리해라. 자, 다시 기출 문제는 사관학교 경찰대 따로 그다음에 평가원 문항을 정리해라. 어차피 여러분 그 몇 배수로 뽑고 나서 나중에 수능으로 뽑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경찰대 준비하면서 평가원까지 좀 정리를 해 둬야 됩니다. 제가 좀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봤는데 꼭 내는 유형들이 뭘까? 그러니까 수학은 네개 분야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엘지브라라고 해서 이 대수를 전공한 교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수를 전공한 교수는 어떤 문제를 낼까? 이런 포인트입니다. 자,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세계 최초로 이렇게 외쳤죠. 대수학은 기억해도 첫 번째 포인트가 영어로는 집합을 셋이라고 부르거든. 이 집합과 연산의 결합으로 펼쳐지는 학문입니다. 자, 뭐라고 했다고요? 대수학은 집합과 연산의 결합으로 펼쳐지는 학문이에요. 집합과 연산이 결합되면 어떤 문제 낼수 있죠? 닫힘성, 그다음에 결합법칙, 항등원 존재, 여건 존재, 이쪽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관련돼 있는 게 바로 매트릭스죠. 지구상에 있는 이행리열을 다 모아놓고 이거 집합 개념 맞죠? 연산 곱셈을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수학 교수들은 어느 쪽을 가장 선호하는 거냐면 이 행렬의 정오 판별이 강세를 이룹니다. 자, 행렬의 정오 판별이 1번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냐면 항등원과 여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 항등원과 여건 개념. 여러분, 행렬에서의 항등원은 뭐야? 단행렬이 역할을 할 거고 여건은 곱셈에서 여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건의 개념이 뭐고 항등원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대학 수학을 이용하게 되면 디터미넌트나 트레이스 같은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풀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아무튼 사관학교 경찰대가 이쪽이 강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메모해 두면 인터넷 검색하든가 선생님 수업을 듣든가 그래서 디터미넌트하고 이 트레이스의 성질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특히 사관학교 경찰대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별딱지하고 달딱지를 곱해서 단위행렬이 나오잖아.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거든.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라 항등원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지? 이 별이 결정되면 곱해서 항등원 나오는 이 달은 바로 별의 무슨 버스다? 여건이다. 이런 개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엘지브라 대수를 전공한 교수들은 집합과 연산의 결합으로 펼쳐진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이 바로 매트릭스하고 집합의 개념 매트릭스 연산은 곱셈으로 넘어가서 행렬의 정오 판정이 요즘 유행하고 거기서 대학 과정에서 디터미넌트하고 트레이스 계산법을 좀 알고 특히 여건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가면 훨씬 시험 대비에 도움 될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 선호하는 대수학 교수들이 어느 쪽을 내는지 한번 보죠. 대수학은 크게 집합과 연산의 결합으로 펼쳐지는 학문이 1번,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넘버 시어리라고 해서 수에 대한 연구를 다룹니다. 자, 써볼게요. 넘버 시어리.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수론. 특히 이 넘버는 무슨 수에 관심이 있냐면, 이 자연수라든지 이 정수에 큰 관심이 있어요. 다시. 정수와 자연수에 엄청 큰 관심이 있어요. 짤막하게 써줄까요? 첫 번째, 그 자연수의 아름다움이 뭐야? 자연수의 아름다움은 꼭 기억해둘까? 자연수는,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썼더니 학생들은 기껏 선생님, 자연수는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네요. 아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 방식이 몇개 되지 않으니까 수학적 가치를 갖는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수에서는 1 곱하기 6하고 2 곱하기 3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죠. 수학에서 몇 개 안 되는 게 보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이 왜 귀하냐면 몇 개 안 되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길거리 널린 게 다이아몬드고 시커먼 돌이 몇 개 없으면 그 헐리우드 여배우들은 이제 시커먼 돌을 이렇게 메고 나올 거라고. 이해돼요? 자, 다시. 제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여러분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 방식 몇 개 되냐 한다. 그러면 이 오른쪽 두 자연수를 이거의 약수라 부르고 이 왼쪽 자연수는 이거의 배수라 부르죠. 약수 배수에 대한 성질이 엄청 강세일 겁니다. 또 하나만 눈치채 봐봐. 그러면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는 뭘까? 가치가 그러니까 몇 개 안 될수록 수학적 가치가 있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를 되게 좋아하죠. 7은 뭐야? 소수죠. 그렇죠? 7은 1 곱하기 7, 1과 자기 자신의 곱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소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걸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데 프라임 넘버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지 인수분해하라. 인수분해해서 이 별딱지가 달딱지라는 것보다 작다라는 것만 증명되면 별은 1일 수밖에 없다. 이런 풀이가 비법 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표현 방식 몇 개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모든 정수는 정수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정수다. 이것도 되게 교수들이 좋아하는 이론입니다. 이걸 나눗셈의 정리라고 하거든요. 다시요.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유리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수이며 목과 나머지는 유일하다. 유일하다는 조건을 써주기 위해서는 이 리마인더, 즉 나머지를 0부터 B까지 움직여나가는 값으로 이제 이렇게 박아버립니다. 좋아요. 그 다음, 이번 좀 짧지만, 이 리마인더를 표현하는 방식은 A- 자, B 곱하기 가우스 기호 B분의 A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표현도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나눗셈의 정리. 세 번째 그 대수학 교수들이 좋아하는 건 바로 뭐냐면 정수에 대한 이론 중에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죠? 잉여류라고 해서 정수를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이거나 나머지가 1이거나 나머지가 2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3은 여기 들어가고 4 여기 들어가고 5 여기 들어가고 6 여기 들어가고 7 여기 들어가고 8 여기 들어가거든. 핵심 하나만 얘기할까? 이 대학교 책에서는 뭐라고 쓰냐면요. 0과 6은 나머지가 같다. 이런 표현에서 합동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생략할 수 없는 건 MOD 3 이런 소리죠. 만약에 7은 1과 합동이에요. MOD는 3으로 나눈다 이런 표현이에요. 8은 2와 합동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죠. 만약에 7 곱하기 8을 해서 플러스 8에 대한 제곱을 한 놈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그러면 멍청하게 7, 8은 56에 64를 더해서 3으로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얘기했죠. 세계 최초로 얘기했는데 합동식은 등호다. 즉, 이 7 자리에 1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나누어서 곱한다. 1, 8은 2죠. 그 다음 이건 2에 대한 제곱입니다. 이게 훨씬 간단해졌잖아. 현재 이건 얼마죠? 얼마냐면 이거는 6 이렇게 되어지고 6은 다시 나머지는 제로입니다. 세 번째 이론이 뭐라고요? 어떤 정수를 어떤 수로 나누면 그만큼으로 쪼개지는데 여기서 합동식에 대한 이론이 나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어떤 복잡한 수를 뭐 99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을 때는 다 곱해서 99로 나누려고 하지 말고 미리 99로 나누어서 곱하거나 더하거나 그래도 결과는 똑같다. 이런 이론들이 대수학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날리시스라고 해서요. 해석학 교수들은 어느 쪽을 되게 선호할까? 자, 선생님이 세계 최초로 대수학은 집합과 연산이 만나서 펼쳐지는 구조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쪽이 주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1번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행렬의 정오판별하고 자연수에 대한 성질, 특히 약수, 배수에 대한 성질, 소수에 대한 성질 이런 것들은 좀 점검해 두셨다가 가는 게 좋고요. 두 번째 해석학은 뭐냐? 해석학은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함수에다가 해석학은 이제 함수에다가 연속성을 던져주면서 펼쳐지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해 볼까요? 연속함수 안에는 뭐가 있어? 연속함수 안에는
이제 여기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잖아. 미분 가능. 그리고 적분은 미분의 거꾸로 연산이니까 미적분하게 여기 꽂히네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그 교수들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뭘까? 1번부터 써보면 이 연속의 개념을 체크해 주십시오. 잠깐만 점검해 둘까? 자, fx가 연속하다. 어디에서? x equal a에서 연속하다라는 얘기는 뭐야?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함수값이 정의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며 세 번째는 함수의 극한값이 함수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함수값은 뭐야? 함수값은 이 A점에서의 그 자체 내에서의 까만 점의 높이고 여러분 극한값이 뭐예요? 극한값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근방에서의 함수값입니다. 근처에서의 높이라고요. 함수값은 자체 내에서의 높이고 그 극한값은 근방에서의 높이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 까만 점의 높이와 근처에서 높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속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수업 받았던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제 그 최초로 개발했던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삼위일체가 될 때 이 대학 과정으로 풀게 되면 좀 더 쉬운 풀이가 있었고요. 아무튼 연속을 강조해 두시고요. 두 번째 이것도 중요 저것도 중요 안 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에 대한 정오 판별이 이쪽에 강세를 이루고 있어요. 연속은요. 기억해 둘까요? f밖에 안 나와요. 고등학교 시험 보면 f밖에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점에서 연속하다 이런 개념밖에 안 나오는데 미분 가능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하고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하고 어떤 구간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뭐야?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x-a분의 fx-fa 이걸 어떻게 번역하죠? 그렇죠? 평균 변화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할 때예요. 자, 평균 변 자, 선생님 뭐라고 했죠? 평균 변화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면 A점에서 미분 가능. 실수 전체에서 그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렇지. 도함수가 있다라는 거야. 도함수의 정의 얘기해 봐요. h가 0으로 접근할 때 여기 h분의 fx 플러스 빼기 fx. fx 플러스 h 빼기 fx. 자, 평균 변화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미분 가능합니다. 이쪽이 이제 강세를 이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적분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지만 여기는 첫 번째가 기하적 관점으로 접근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엘지브라, 즉 수식적 관점으로 접근할 때가 있어요. 항상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만약에 fx dx를 접근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가 dx다라는 얘기는 이 x축이 주인공이고 이 x equal a서부터 x equal b까지 움직여 나가고 이 그래프가 x축보다 붕 떠 있으면 이 자체의 이 fx다라는 얘기는 얇은 실들의 합이니까 길이들의 합이니까 이렇게 면적을 만들 거다. 이게 기하적 관점이고요. 대수적 관점은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거에 원래 함수를 구해서 b를 집어넣고 원래 함수를 구해서 a를 집어넣는다. 이쪽. 특히 그 경찰대하고 이 사관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쪽은 이 속도, 그 다음에 응용, 이쪽을 되게,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뭐, 시간에 대한 높이의 순간 변화라든지, 뭐, 속도에 대한, 그런 문항들, 이쪽이, 주종을 이루죠. 자, 다음 쪽을 잠깐 살펴볼까요? 뭐, 좀,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려고요. 자, 대수학 했고 해석학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하학은 어느 쪽이 나올까요? 여기서는 이제 A형 선택한 학생들하고 B형 선택한 학생들이 좀 갈림길인데 A형은요. 기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A, B형 공통은 어느 쪽이 반드시 나올 쪽이냐면 기하 교수들이 다 어느 쪽으로 빠져들었냐? 무한등비급수요.
무한등비급수의 그 도형의 닮음 이런 걸 이용합니다. 무한등비급수하고 특히 수열의 극한에서 수열의 극한에서 이쪽이 약간 좀 직관적인 성향으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직관적인 경향으로 문제 푸는 성향이 많아요. 사관학교 경찰대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수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감각적으로 도형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문항들이 해마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무한등비급수 계산 이런 쪽 좀 잘해 주십시오. 특히 수열의 극한에서 도형과 결합될 거다. 그리고 이제 B형 치는 친구들만 잘 들어두면 B형에서 이제 사관학교 쪽은 사관학교입니다. 경찰대는 이제 문이과 공통으로만 나오니까 A형 타입만 나올 거고요. 이 B형 보는 친구들은 이제 사관학교에서는 어느 쪽이 이 사관학교는 강세를 이루냐면 이 벡터 쪽이 강세를 입니다. 벡터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벡터는 뭐냐면 이 공간 도형을 수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벡터는 이 공간 도형 문제를 수식을 써서 풀겠다라는 게 핵심이죠. 어떻게 해요? 벡터는 원래 프리 벡터, 즉 자유 벡터와 위치 벡터가 있는데 벡터의 핵심은 뭡니까? 공간에서의 직선과 공간에서의 평면을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요. 두 그 벡터의 내적을 특히 통해서 그 각을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라든지 직선과 그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든지 이걸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쪽에서는 특히 그 내적 단원, 내적 단원에 좀 집중을 해 가지고 이쪽을 좀 연습을 해 두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시간을 좀 투자해서 좀 이쪽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태티스틱스라고 해서 통계학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엘지브라, 어날리시스, 지오메트리는 수학과 교수지만 스태티스틱스 여기 통계학은 통계학과 교수가 결합하는 시험이에요. 이 통계학과 교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향을 얘기해 줄게요. 통계학 첫 출발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어떤 A라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A의 경우 수를 구할 게 아니라 뭐를 떠올릴 거냐면 샘플 스페이스, 즉 전체에서 이 안 되는 걸 솎아내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꼭 잊지 말게 있습니다. 확률 문제를 풀든 경우의 수를 순열과 조합을 풀든 고난이도 문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풀라고요? 그래 전체를 해가지고 혹시 안 되는 걸 빼볼까? 이런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내가 살짝 이 전체 경우 수로 다 나눠버리면 이건 이쪽과 똑같은 거죠. 전체 경우로 나눠버리면 이게 바로 A가 일어날 확률은 1에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뺀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 사관학교나 경찰대 교수들은 이 확률과 확률 쪽에서 어느 쪽을 가장 사랑하냐면 이 조건부 확률을 되게 좋아하거든. 조건부 확률에서 물론 여러분 이 고교 과정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수업하는 것 중에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1번이 바로 뭐냐면 더 라우 오브 더 토탈 프로버빌리티라고 해서 전확률 정리요. 인터넷 검색해봐요. 전확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베이즈 정리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해볼까요? 어떤 세는 문제는 계산 문제는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뺀다. 두 번째 확률에서는 조건부 확률이 강세다. 조건부 확률은 전확률 정리하고 베이즈 정리는 빠진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세 번째 이 통계에서는 통계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면요. 통계는 원래 그 자료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내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그걸 가지고 estimation, 즉 추정이라고 하거든. 대한수학에서 estimation 이런 얘기하는데 추정을 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나라 수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집에서 주의할 점 뭘까요? 첫 번째 자료가 뭐니? 우리 일상에서 펼쳐지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자료네. 여러분 키, 몸무게, 수학 성적 이런 것들이 자료인데 이 수집을 할 때는 이게 올해 수능 답이 될 겁니다. 랜덤. 랜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니? 임의성. 어떤 자료가 가장 좋은 자료냐라는 얘기는 뭐 신중성, 정확성 이런 게 답이 아니고요. 무작위 추출을 해야 객관적인 자료다. 그게 제일 좋은 자료다. 이것만 잊지 말까요? 분석을 할 때는 이 분석을 할 때는 대표값을 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대표값은 하나가 expectation of x, 즉 x의 기대값하고 두 번째가 variance of x라고 해서 x의 분산,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그 집단을 분석합니다. 추정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이 전체 집단을 population이라고 해요. 기억해 두세요. 이 전체 집단을 population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x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평균이라 부르고 이게 모분산이라고 부르거든. 이 전체를 조사하기가 힘들어서 이 중에 그 일부를 끄집어낸다고. 이 일부를 뭐라 부르냐면 샘플이라고 해요. 샘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표본이요. 그럼 여기서 주인공은 바로 X가 아니라 X바입니다. 근데 X바를 X바라고 읽지 않죠. 뭐라고 부르죠?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 부릅니다. 그렇지. 그러면 자 정리해보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는 X가 주인공이고요. 이 표본 집단에서 주인공은 X바, 즉 표본 평균이 주인공입니다. 그럼 올해 뭐 나올 거냐? 이거죠. 그렇죠.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으로부터 모집단의 모평균과 모분산을 추론한다, 추리한다, 추정한다 이쪽이 나올 겁니다. 결론은 이 값은 모평균과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게 되면 이 통계학에서도 다 끝납니다. 선생님이 칠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이것도 중요한 저것도 중요한데 좀 전반적으로 선생님 설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합격했던 여러분 선배들을 이제 분석해내면 대부분 기출문제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갔는데요. 그 메가스터디에서 제가 거의 지금 십몇 년 동안 기출문제를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조언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먼저 꼭 그 문항을 못 풀더라도 먼저 읽고 강의를 듣는 그 순서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절대 다른 사이트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사관학교 경찰제 그 정리가 잘 돼 있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수업을 듣고 좀 반드시 그 합격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이런 저 설명이 여러분 전반적으로 좀 준비하는데 좀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TCC에서 기회 되면 한번 만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